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8월 26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21% 하락, 나스닥 0.76% 상승, 반도체 지수 1.07% 상승, 독일은 0.04% 하락입니다. 그냥 적당하니 양호한 모습이다. 그렇게 그냥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과 S&P500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우존스의 엑소모빌, 이 100년 만에 다우존스에서 퇴출됐다, 그런 뉴스들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레이시언 테크놀리지도 아웃되고요. 암젠, 허니웰과 같은 종목이 편입됐다. 이러한 부분들은 애플이 액면 분할하면서 가중치가 변하면서 그렇게 적용됐다,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자,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화상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고 더욱더 진전시키기 위한 쌍방 간의 합의를 도출해냈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중 간의 마찰은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웨이, 틱톡과 같은 중국 기업을 때리게 하고 있는 미국이 아직까지 미중 간의 불신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표들 뭐 양호하게 나온 것들도 있고 조금 부진하게 나온 것들도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뭐 소비자 신뢰지수 84.8로 전월 대비해서 91.7에서 뭐 하락했다. 7년 만에 최저치 발표됐다. 신규 주택 판매는 13.9%로 7월보다 늘어났다. 뭐 그런 뉴스들인데요. 크게 시장에는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DA에서 대선 전에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환율도 아직까지는 뭐 약달러 기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1190원대로 올라섰다가 그대로 다시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그 부분을 거의 다 만회해내는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1.58% 상승, 코스닥은 2.52% 상승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이번 주였는데요. 이렇게 크게 음봉이 떨어지면 추가 하락한 것이 보편적인 상황인데 코스닥은 60일의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서 20일 돌파했고요. 코스피는 20일을 큰 음봉으로 하회했습니다만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이제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상승 추세 다시 전환 국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11시에 아마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과연 3단계로 진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유럽 쪽에서 3단계 조치를 취했을 때 성장률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한 바 있으니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것이다,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름은 언제든지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물론 그 기준에 맞아야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세 번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조금 두렵습니다. 저도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부산 바로 옆에 양산. 그죠?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양산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죠? 서울에 상당히 확산세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만 어떻게 잘 대처할지 한번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합심하면 K 방역에서 보여줬다시피
잘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2천억 대 가까이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또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막 들어옵니다. 자, 3일 연속 쌍끌이가 들어오거든요. 선물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8천 계약 매수 이후에 조금 줄이곤 했습니다만 선물을 살짝 줄이고 뭐 사들어온다? 현물 사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자, 선물을 전일 많이 축소를 좀 시킨 상황이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전히 33,000 계약으로 누적 6월 이후부터 만기일 이후부터의 누적은 플러스권이고요. 자,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강하게 하방으로 때리는 매도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선물을 매도 방향으로 때렸거든요. 그거 손절 나오는 거 그냥 살살살살 청산시켜 주면서 현물을 사 들어가는 그런 포지션의 변화가 조금 감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물이 매도가 나온 데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밑으로 확 지수가 무너지죠?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처럼? 여기처럼 만계약씩 막 때렸거든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 선물로 오늘 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저께는 아닙니다. 뭐 3천 계약 이렇게 매도 나와도 안 빠지는 거 보면 그냥 살짝 대주는가 보다. 그러한 파생 포지션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 잘해 나가신다면 시장 판단하는 데 많이 도움돼요. 외국인의 포지션 어디다? 누적 포지션 넣어라 오바. 뿅! 죄송합니다. 외국인의 포지션 상방입니다. 상방.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대거 넣으면서 좀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상방이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경이로움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꽁수님 반갑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어저께 좀 삐졌는데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닥터케이는 감정을 잘못 숨깁니다. 그게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0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이 조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진단 키트 지금 출발 상황 일단 양호하고요. 수젠텍이 또 MOU 체결 소식 때문에 전일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 자, 진단 키트의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을 거고요. 신풍제약도 이제 새롭게 또 강하게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하는 구간이고, 근데 따라가지 마세요. 비교적 고점부입니다. 따라가면 힘들어요. 자, 시젠도 추가로 밀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전일은 언택트가 조금 주춤하고 자동차, 조선, 건설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를 묶어놓고 나머지는 좀 양호한 편이었는데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한 출발 예상되네요. 셀트리온 30만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빨리 11만원 돌파를 해야 된다. 그것만 일단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미국 선물 나스닥은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0.17 상승 중이고 다우존스는 0.00 보합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죽는다 그랬나요? SK하이닉스 죽는다 그랬냐고요? 매수 의견 여기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위에도 드렸습니다만 그럼 단가 인근으로 근접했습니다. 한 번도 못 가면 플러스 나요. 그죠?
닥터K의 소중한 오른손목을 걸었는데, 그죠?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KMW, 주도주. 그죠? 주도주. 갖고 있어야 돼요, KMW. 자, LG화학 매수 퍼펙트. 21인금 매수하면 여지없어요. 자, 카카오가 고점부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 언택트를 할수 있죠. 언택트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끝까지 주춤할까요? 노입니다. 집밖에 안 나가요. 저도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죠? 주말에. 주말에는 주로 바람실을 한번 갔다 오는데, 이번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죠? 그냥 조용히 집에 있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바람도 좀 쉬고, 생각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집에만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 LG화학 매수 퍼펙트 올라갑니다. 아, 한 가지 아까운 거는요, 현대차를 못 사놨어. 현대차도 모양 똑같거든요. 볼래요? 이거 뭐 틀리고 뭐 있어요? 똑같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우측 하단 보세요. 뭐 크게 틀린 거뭐 있습니까?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아, 이걸 놓쳤어. 아,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풀로 질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포인트만 잘 익혀 나가시라. 그런 포인트에서 사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풍제약이라든지 그런 꼭대기 사면 안 돼요. 잘못하면 또 물려요. 큰일 나요. 꼭대기 사지 마십시오. 제 스스로 한 가지만 저에 대해서 조금 발전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절제가 조금 절제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죠? 계속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고 실전대회도 지금 뭐 출전해서 나름 뭐 성적이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이번 주까지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이제 알려드리기로 하고 절제 마음을 컨트롤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확률이 좀더 높아졌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손이 안 움직여요. 내 마음 먹은 대로 경상도네. 내 마음 먹은 대로 클릭이 안 돼요. 그죠? 내 마음 먹은 대로 클릭이 된다면요.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만 정확하게 익혀 놓으시면 이제 수익 날 확률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아, 나 아직 매수 매도 포인트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닥터K의 주식 기초 강의를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 있죠? 안에 들어가시면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도 있고요. 주식 생초 탈출 팁도 있고 있으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 댓글을 남겨 놓으시면 어느 분이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아무도 없어, 어제도. 그죠? 자, LG화학 3% 갑니다. 예야! 질렀거든. 승부 봅니다. 30% 질렀어요. 올라가네. 하이닉스 올라오네. No problem. KMW 올라오네.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가면 돼요. 오중이 반가. 추천 종목 하나 받고 조금 수익 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잘할수 있을 기초를 다져야 되는 겁니다. 닥터K라는 사람이 그래도 뭐 주가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확률이 있더라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내가 그러한 기준을 못 세웠다면
공부를 하시면서 기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팀원으로 합류하셔서 장중 내내 케어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그럼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LG화학 같은 것도 사서, 그죠? 사자마자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올라가요? 하나만 올라가냐고. 쫄아서 다 던지고 나온 사람들 천지입니다. 3일 전에 쫄아가지고 다 던지고 나온 사람들도 천지고, 발 빼자는 사람들도 천지예요. TV 한번 보세요. 발 빼야 된다라는 사람도 천지예요. 그런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휘로 올라가요. 자, 오늘도 승리의 빨간 티셔츠 오늘 입어봤습니다. 와우, 맨날 빨간 거 입을까? 빨간 거 입은 날잘 올라가. 이거 봐봐, KMW 5점, 3.5% 간다. LG화학도 3%가 시장 크게 많이 안 올라가요 지금. 꽁순이님은 아마 LG화학 시그널 딱 날릴 때 잽싸게 샀던 것 같은데, 그죠?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 또, 그죠? 여기 포트폴리오가 유독 벌겄죠, 그죠? 여기 모아놓은 관심 종목이라고 모아놓은 데가 유독 벌겄죠, 그죠? 관심, 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강세, 조선 강세, 나머지 비교적 약세. 네이버 카카오 소폭 상승, 제약바이오 양호, 진단키트 비교적 양호, 5G가 강세 보입니다. 2차전지 슬쩍 쉰다고 어저께, 그죠? 아, 실망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그만 그만. 빨간 티셔츠 이거, 그죠? 경상도 말로 까리합니까? 그죠? 야, 이거 진짜 빨간 거 맨날 입고 싶어요. 그죠? 마음가짐이거든. 나는 할수 있다! 마음가짐이거든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죠? 닥터K가 책상에 붙여놓은 거몇개 한번 보여드려볼까? 마인드 컨트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그죠? 나는 감사를 선택했다. 나는 항상 기뻐하겠다. 지금 예전에 읽던 감사훈련, 40일 감사훈련 이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을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의지에 할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데 포커싱을 한다면 이 세상이 좀더 밝게 보이고, 그죠?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는데, 아유, 되는 것도 없고 뭐 좋은 일이 있어야 웃지 등등등등 그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길 권유드립니다. 뭐 시장 양호하고요. 포트폴리오, 야, EDGC 간다, 예야, 플러스.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야, 진단키트 안 죽는다 그랬어. 하이닉스, 뭐, 매수 의견 드렸다가 좀 빠지고, 뭐, 딴거 조금 주춤하니까, 그죠? 구독자가 10명이나 나갔어요. 네. 아유, 참. 그런 행태가 너무 어저께 속된 표현으로 배알이 꼴렸어요. 그죠? 저 제가 돈한푼 받고 방송합니까? 그죠? 그랬는데, 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산지 한 달이 넘었어요. 두 달이 넘었어요. 이거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올라오잖아. 여기서 사 그랬거든요. 신규로 샀다면 대박이에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지금 한 8% 9% 올라가는 겁니다. 사자마자 여기 3분은 우리 단가는 좀 더 올라가야 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그죠? 진단 키트 여기 위로 한번 올라와 버리라 그냥.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닥터K의 팬클럽이 되시고 싶다, 방송 열심히 하니까 후원자가 되고 싶다,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 구독 옆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유료 회원으로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카페 카톡 링크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슈퍼챗으로도 후원 가능합니다. 야, KMW 봐, 한 방에 4.7% 갑니다. 하이닉스 봐. 이거 저점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 올라온 줄 알아요? 저점이 71,000원이에요. 7,000 정도 올랐죠? 10%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 상승하고 하는 날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하루 만에 못 가서 그렇지. 7% 가다 밀리고, 4% 가다 밀리고 했지만, 결국은 저점 대비 10% 올라와요. 기관 외국인의 행태를 제가 간파를 확실하게 했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져놓고 지수 컨트롤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줍니다. 왜? 지수 컨트롤 해야 되거든. 그리고 뭐 올라간다? 하이닉스 올라와요. 조져놨던 거. 그죠? 누가 산다? 외국인이 갑자기 사. 그죠? 여기서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좀 주춤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어떨지 몰라도 중장기 다섯 종목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이닉스 자 카카오 이런 거 뭐 신경도 안 써요. 가만 냅두면 돼요. 그냥 가만 냅두면 돼요. LG화학 이런 것도 가만 냅두면 돼요. 꽁이 왜 안 오나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시키지 마. 응? 꽁이 포트폴리오 완전 또 변하고 있지. 챙겨놓은 거 500 있고 마이너스 손익 돼 있던 거 쭉쭉쭉쭉 줄어들어가지고 야 이번 달에도 플러스다. 이번 달에도 플러스 행진 계속 이어나갑니다. 플러스 300인가? 본 것까지만 됐어요. 아니 지금 주부잖아. 그러면 투자자로서 만족할 만한 성적 아닌가? 금액 몇억 아니에요? 몇천입니다. 오 영철님 되게 오래간만이네. 요우 자 KMW 간다 얘야. 우리 은공 선수가 닥터K의 서포터 해라는 대로 전부 다 했어. 실패하는지 저기 높은 곳에 가치 있는지 나중에 한번 봐요. 보자고 꽁이 저기 높은 곳에서 맛있는 거 같이 먹자. 하트네 뿅뿅. 미쳤어.
아이고 참. 괜히 혼자 업돼가지고 왜 이러는가 모르겠네. 뭐 나쁠 게 있어야지. 산거 전부 다 뻘긋는데 나쁠 게 있어야지. 닥터K가 실전대에 지금 출전 중인데요. 해외 선물 트레이드입니다. 닥터K는 주식은 한 주도 없어요. 리딩하는 사람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주도 없어요. 현재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지금 아주 경합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요. 주간 수익은 2위, 종합 수익은 5위.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5위는 맞습니다. 55% 정도, 53%인가? 반드시 5위 안에 좀 들고 싶습니다. 5위까지 시상을 하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제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저께 또 늦겠어요. 욕심을 딱 자제를 했거든요. 적당히 딱 수익 내고 딱 스톱했습니다. 계속 욕심내고 계속 달라들면요 덜커덕 하거든요. 자, 그런 것도 장기 레이스에서도 나름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고 수익률이 50% 넘어가면 여러분도 뭐 작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픈 한번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치열합니다. 매매를 적당히 짧게 하고 딱 끝내니까 주간 수익은요 5위로 내려갔습니다. 5위 위에 인원과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 근데 누적 수익이 55.38이거든요. 55.38 여기 밑에 선수하고 바로 위에 있는 선수하고 제가 치열하게 지금 경합 중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5위는 제가 잘안 놓치고 있거든요. 자, 매매 시간을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위에로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텐데, 수성도 중요해요. 괜히 욕심 부리다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덜커덕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자,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은 보합권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21% 상승 중입니다. 한달안 됐는데 수익률 55% 같으면 여러분 앞에서 방송할 자격이 있지 않나? 그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KMW 6% 갑니다. 엘지와 KMW, EDGC 수익, 카카오도 수익, 그죠? 자, 하이닉스가 조금만 더 가면 돼. 문제 없어요, 그죠?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가 하면요, 여기 5%짜리 물려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물타기 안 해요. 이거 물타기 안 합니다. 주도주 여기다 실어버립니다. LG화학 30%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KMW 이런 거 실어버립니다. 이게 잘 가고, 그죠? 여기 물타가 비리비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냅둡니다. 이거는 그냥 적당히 올라오면요, 그냥 적당히 청산하면 되니까. 그 대신에 딴데 주도주에서 그냥 먹어버리니까 5%짜리 조금 까지고 있고 30%짜리 막 날라댕기면 얻은 게 이득입니까? 포트폴리오 전체 운용할 때. 그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자,
잘 크고 있는 나무에 물을 줘야 무럭무럭 더 자라죠. 보면 알잖아요. 떡잎을 보면. 맛이 갔어. 어쩌다가 그름을 한번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되지도 않는데 자꾸 뭐 갖다 부어봐야 죽어요. 못 살아나요. 그죠? 5G가 무슨 뉴스 있나? 자, N소프트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요. 하이닉스 봐. 아이, 참. 외국계 들어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하이닉스 이제 첫 번째 저항권에 왔습니다. 8만 원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기본은 여기서 밀린다가 기본인데 올라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툭 하고 치고 올라가면 82,500원 오면 꽁이 우리는 일단 저기서 끊어냅니다. 82,500원 가면 플러스거든. 여기서 적당히 청산합니다, 우리는. LG화학 외국계 들어옵니다. 기관의 우긴 지금 3일째 쌍끌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매수 포인트 20일 인근. 자, 지수가 마이너스 돌아섰어요. 카카오 2% 이상 올라갑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좌측 하단 보십시오. 기관 예금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KMW 기관이 최근에 사들어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신고가 인근에서 그냥 옆으로 슬슬슬슬슬슬 횡보한다는 것은요, 여차하면 한번더 치고 가겠소 이겁니다. 기관 계속 매수해 들어옵니다. EDGC 오늘 진단 키트 시젠도 3.8% 올라가고 있고요. 노 프라브럼입니다. 20일 돌파하면 이거 박스권 상단 여기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SK 바이오랜드도 최근에 매수세 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다가 오늘은 조금 처지고 있네요. 야, 셀트리온 강하게 갑니다. 셀트리온 31만 8천원. 자, 20일 올라탔으니까요. 이제 20일 지지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31만 5천원권이 상당히 강한 저항권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33만원. 자, 여기, 전고점 라인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체크해 보시고, 일단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뉴스를 하나 본것 같은데, 그죠? 뉴스 하나 떴어요, 그죠? 까먹었어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환자 대상 일상 승인. 그죠? 뉴스 봤어요.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안 보내주고 있어요. 자, 저 상황을 저는 여기에서 예측을 했던 겁니다. 뭔가 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좀 주춤할 때,
하이닉스를 여기서 들어주길 기대하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묶어놓고 하이닉스를 들어주네요. 지수가 좀 밀립니다. 왜 밀리지? 이거 뭐 미국 선물 빠진다고? 요거 좀 빠진다고? 그건 아닐 것 같고. 더 세게 밀리면 별로입니다. 야, 기관이 던져. 욕할 뻔했어. 야, 연기금 봐요, 연기금. 지금 몇분 되지도 않았는데 480억 던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차익 실현 강하게 할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면 또 발목 잡는 건데. 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래요. 빨간 거 몇개 없어요. 제약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고, 진단키트 5G 강세. 나머지 거의 다 파래요. 그죠? 포트폴리오 여기 빨간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잘했다 이겁니다. 그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 우려 때문입니까? 기관이 좀 전에 말하는 한 1, 2분 동안 200억, 240억 던졌습니다. 1000억이었는데. 야, 대놓고 던집니다. 판단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뭐다좀 양호해가지고
자, 일단 반등 넘어옵니다. 자, 환율 1187원. 환율은 양호. 1번 출발 양호.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라인들이에요.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일단 다행이고요. 여기 추가로 밀리면 별로입니다. 마지노선 전일에 저가 부위까지만 허용해야지 더 밀리면 21도 이탈하는 시도 나오는 거거든요. 안 좋습니다. 반드시 전일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일 안에 지키는 겁니다. 코스닥도, 자, 여기 부위, 826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20일 사수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 모양 정도만 추가 상승 안 해도 그냥 아래 윗꼬리 달면서 적당하니 숨 고르기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자, 연일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왔거든요. 코스닥도 그렇고. 아마 그 뉴스가 발표가 11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관련해서 뉴스가 아마 11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에서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재미나요. 크게 세 섹터만 딱 상승하고 하이닉스 땡겨주고 삼성전자는 죽이고 딱 그런 양상이에요. 기간이 완전 처지고 있네.
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야 할 것인지, 지금은 견딜만 한데, 나중에 11시 돼가지고 뭐 출렁해버리면 먹은 거다 토하거든요. 조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근데 워낙 지금 잘 가고 있는 섹터만 딱 들고 있어서 그래서 고민이에요. 딴거 죽이는데 이거는 죽이기 싫다 이거거든. 그죠? 5G 2차전지도 다안 가요. 지금 LG화학 하나만 불었어요, 거의. NHN 한국 사이버결제 이것도 언택트 그러니까 핀테크 중에 이것만 가. 그러니까 보세요. 핀테크 여기 이것만 가고 있죠. 5G 여기만 유독 빨갛죠. 2차전지도 LG화학만 딱 불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여기만 불었습니다. 그리고 IT 전기전자에 삼성전자는 죽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불었습니다. 이런 게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이거 딴거다 조지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조지면 마이너스 2%막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현재는 아니니까 살려놓은 섹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판단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욕심을 좀 버리고 지금 만족할 만한 수익이 좀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조금 비중을 줄일까? 아니면 고할까? 그게 고민입니다. 그죠?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비교적 양호하니까 조금 뭐 생각을 좀더 해보긴 해보는 건데, 야, 기관이 너무 많이 던져요. 1600억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40분 지났는데 얘들 오늘 한 4000억씩 이렇게 던질 것 같은데 또. 뭐가 좋다고 오늘 같은 날또 덜렁 사는가 몰라. 누가? 개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처지고 있는데 좋다고 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외국인이 선물을, 그죠? 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닥터K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이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98% 외국인이 좌지우지한다 그랬거든요. 98%라 그랬거든요. 2%의 상황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궤적이 외국인 사주는데 안 올라가고 빠지고 있죠? 누가 던졌다? 기관이 던져가지고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관이 초치고 있다 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2%에요, 2%. 조금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 원위치 됩니다. 조금 있으면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가요. 이거 2%입니다, 2%. 기관이 오늘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던져요. 선물도 던지고, 현물도 던지고. 또 며칠 사이에 좀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좀 챙기자, 이건 것 같아요, 기관은. 자, 이런 선물 포지션,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해. 시장에서 선물 매매를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그냥 전문가라도 그냥 선물을 안 해보고 그냥 이론만 아는 사람들 있죠? 모릅니다, 저거. 몰라요. 실제로 깨져보고 그래봐야 아는 겁니다. 알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 같다. 1번 눌러 얘기야. 말로만. 공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꽁이, 잘 들으세요. 평소 같으면 비중을 KMW하고 LG화학하고 이런 거 절반 정도 던지고 싶었어. 근데 중요한 시장 판단, 아까 이야기했죠? 아, 유독 얘들을 안 죽이려고 얘들만 빨갛게, 얘들이란 것은 또 우리 포트폴리오야. 얘만 빨갛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버텼던 이유 하나 더. 아, 외국인이 선물 안 던지고 사주네. 그래서 조금 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까진 지지해주네. 그죠? 아직까지는 이탈하면 안 되는 선. 이평선 지지권에서 아직까진 버텨주네.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주도권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주도권 가져온다 그랬어요. 외국인이 선물 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여기 앞에 2% 상 기관이 열라 던지니까 쭉 빠졌는데 끝까지 이렇게 간다? 노우라고요. 외국인이 땡기니까 일단 돌아섭니다. 기관은 던지는데 올라오잖아. 그죠? 아까 앞전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슬슬슬슬 또 핸들을 잡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저래봤자 오래 못 간다는 거 알고 있다고요. 선물은 어쨌든 간에 누구한테 달렸다? 외국인한테 달렸어요. 선물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됩니다. 외국인 마음대로 흔들어요. 그것을 예전에는 주식도 마음대로 흔들었는데 이제 하나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주식은 마음대로 이제 좀잘안 흔들어집니다. 그 뭘로 흔드는 줄 알아요? 선물로 흔드는데 본인들도 죽이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니까. 죽이고 싶었으면 선물을 이렇게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가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 던지고 던지면 누가 받아준다? 개인이 받아주니까 적당하니 밑에서 내려오면 한번 챙겨 먹고 또 사놓고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쭉쭉 안 들고 가. 여기서 던져요. 던져도 개인이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던져. 그러고 나도 이 정도 오면요. 다시 사놓습니다. 그럼 이만큼 차익 실현 적당히 해놓고 밑에서 단가에 더 싸게 사놓잖아요. 그럼 플레이 한다니까요. 이거 봐봐. 지금 최근 4도로잖아. 또좀 던지다가.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개인이 사서 올라간다 싶어서 저 동학 개미의 힘이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외국인이 웃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냥 가마 받아줘서 그렇지. 진짜 너희들 힘으로 올라온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냥 냅둬서 그렇지. 사주려고 하니까 땡큐지 뭐. 적당히 올라오면 또 약간 불 붙여 놓으면요. 상승 쪽으로 약간만 불을 붙여 놓으면요. 와다다다닥 달라 들어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들은 돈 조금 들이고 주식 주가를 부양하고 올라오면 팔면 또 사주니까 적당히 팔고 그렇게 플레이하는 겁니다. 조지려고 마음먹으면 개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조지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조져버린다니까요. 선물 20일날 볼게요. 20일날 선물 20일날 20일날 이때 2400 계약 마이너스죠. 이때 아니에요. 12,000 계약 마이너스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이날 종가에는 2,400개 마이너스지만 이게 12,000개 폈어요. 선물로. 뭐 동학개미가 힘이 있다고요?
뻥이라 하십시오. 뻥이라 해라고요. 뻥이라고. 죽이려고 맘만 들면 12,000 기약 때리면서 조져버린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끝까지 조질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 딱 그렇습니다. 12,000 기약 중에 만 개를 다시 회수하고 그것도 종가 인근입니다. 그 다음날 8,400개 딱 사는 거 보고 아 죽일 생각 없는가 봅니다. 딱 그렇게 한다고요. 왜? 죽이려고 들면 12,000 계약에서 땡기지도 않고 그 다음날 5,000개, 6,000개 막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밑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밑으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딱 그랬어요. 일단은 자 일단은 일단은 위험 지역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미국 선물. 큰 우려 없어, 미국 선물. 자, 누가 선물 좌지우지 한다고요? 이제 외국인이 틀어 잡았어요. 궤적이 똑같잖아, 이봐. 여기 앞에는 기관이 매도하면서 쑥 빠졌는데, 여기 구간부터 땡겨 올리니까 올라가고 미니까 내려옵니다. 왜? 기관은 샀는데 내려오잖아. 그죠? 누가 던졌다? 외국인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이제 다시 외국인한테 넘어왔습니다. 선물. 아. 딱 기관 봐요. 계속 매도 나옵니다. 지금 1,800억이에요. 연기금이 600억 던지고 있어. 무조건 쉬어가겠습니다. 기관은 무조건 쉬어가겠어.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매도폭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선물을 아직까지는 그죠? 던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 그럼 중요 관전 포인트는요. 여기 2350 라인 여기를 선물을 외국인이 팍 때리면서 매도 팍 하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33 여기를 과연 잘 지켜내는지 여부. 자, 그 와중에서도 포트폴리오는 아직까지도 양호합니다. 아직까지도 양호해요. 전 종목 팔 수 없거든요. 전 종목 팔 수 없습니다. 일부 종목은 편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어느 정도 지수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가면서 가는 거지. 자, 다행히 포트폴리오는 적당히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더 올라갑니다. 신고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양호. KMW도 다시 4% 이상 상승.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신고가 랠리 나올 조짐 보이고 있어요.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낼 필요 없어. 자, 오늘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발표가 11시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발 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은 발 빼는 것 같고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있으니까 20일 사수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공유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으면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태풍도 조심하시고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